아게비들 안녕하세요. 브리타입니다. 요런 메이크업을 한번 찍어보았는데 제가 올리브영에서 추천할 만한 제가 요즘에 엄청 잘 쓰는 제품들로 골라서 우리 따개비들에게 예쁜 제품 많이 설명드리고 보여드리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나갈 거고 같이 겟 레디 윗 미. 그럼 한번 바로 보러 가시죠. 일단 먼저 스킨케어부터 해줍시다. 요즘 또 엄청 날씨도 막 더워지고 이제 환절기 돼가지고 다들 난리 아니시죠? 요즘에 그리고 특히 붓기 관리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살이 좀 어마무시하게 쪄가지고 제가 요즘에 제일 잘 쓰는 수분 크림이랑 괄사입니다. 요렇게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확실히 이렇게 괄사하면 붓기도 빠지고 좀 마음에 들게 돼가지고 그요 크림도 제가 영상에서 전에 보여드린 적 있는데 진짜 너무 좋아하는 크림이거든요. 어바웃미 숲 진정 수분 크림입니다. 이것도 벌써 세 통째인 것 같아요. 얘도 진짜 많이 다 썼고 요즘에 바이오리듬이 엄청 망가지고 막 살도 찌고 이래서 그런지 제가 진짜 원래 막 자고 일어나도 안 붓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체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체질이 변해버렸어. 체질을 극복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냥 뭐 다른 기기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전 괄사가 좀 저한테 효과적이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일부러 진짜 챙겨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가 근데 괄사랑 이제 오일 조합도 되게 잘 쓰는데 바디는 확실히 오일이 좋은 것 같고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아침에 이렇게 화장 전에 할 때는 저는 크림이 더 좋더라고요. 뭔가 마르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운 크림을 쓰는 게 좋거든요. 근데 요 크림을 요즘에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괄사 꼭 하지 않을 때도 너무 잘 쓰는 크림인데 약간 이름이랑 생긴 거에서 좀 이렇게 느껴지듯이 진정 효과가 진짜 탁월하고 수분감 위주로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런 크림이에요. 좀 더운 여름일수록 속 수분을 이제 가득 잡고 그다음에 잠궈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피부 온도가 방금 이렇게 발랐는데도 피부 온도가 이렇게 확 내려간단 말이에요. 제형감을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 산뜻한 이런 젤 크림이거든요. 정말 이렇게 피부에 얹는 즉시 피부 온도가 확 시원해지고 그게 진짜 너무 좋고 무엇보다 정말 저는 이 향이 이 편백나무 향이 진짜 은은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게 괄사를 할 때도 더 힐링이 되고 뭔가 이렇게 피부에 바르면서도 저를 케어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진짜 몇 배로 들더라고요. 자, 이제 붓기를 빼봅시다. 근데 진짜 너무 촉촉해가지고 괄사하면서도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고 이렇게 끊김없이 잘 돼요. 그리고 마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유분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미끄덩거린다거나 피부에 뭐 좁쌀 올라오고 이러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전 여기 이렇게 팔자 쪽이랑 뭔가 뭉친 것 같은 부분들 있죠? 부드럽게 풀어주고 싶은 부분들을 그냥 그날그날 봐가면서 다 풀어주고 있어요. 얼굴 전체에서 이렇게 쓸어도 주고 하는 김에 목도 한번 풀어줄게요. 제가 얼굴에 이렇게까지 듬뿍 얹어놓고 괄사를 하잖아요. 흡수를 어느 정도 시켜준 뒤에 이제 듬뿍 바르고서 이제 괄사를 해주는데 이게 또 제가 자주 쓰게 되는 게 진짜 화장이 너무 잘 먹어요. 엄청 가볍게 흡수가 되는데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이렇게 물 먹은 것처럼 뭔가 장원영님 그런 느낌의 피부 요즘에 많이들 선호하시잖아요. 뭔가 안에서 이렇게 광이 차오르는 듯한 그런 탱탱 촉촉한 물먹 피부가 돼가지고 제가 진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제 쓰면은 더 밀림도 없고 너무 쫀쫀해서 계속 쓰게 되는 크림이고 이게 편백수가 77%나 들어있대요. 그래서 수분감도 이제 확 잡아주면서 또 발라도 엄청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티트리, 병풀립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진짜 실제로 자극받은 피부 진정에도 좋은 크림이에요. 저는 이제 촬영하느라 평소에도 메이크업을 막 자주 했다가 또 지웠다가 피부가 되게 자주 약해지기도 하고 피부에 가끔 이렇게 오락내리락도 되게 있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예민하고 뒤집어져서 뭔가 너무 무거운 또 관리는 하기 부담스러울 때도 손 되게 자주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약산성이고 장벽 케어까지 해줘가지고 딱 지금 같은 날씨에 수분 크림 고민이셨던 따개비들은 딱 가져가시면 진짜 너무너무 잘 쓰실 것 같습니다. 피부가 탱탱 차오르고 있죠? 저는 이제 괄사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패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스펀지 같은 걸로 한번더 이렇게 좀 걷어내주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피부 온도도 더 내려가고 겉에 이제 먼지 같은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어요.
뭔가 그래 붓기도 확실히 아까보다 좀 빠져 보이지 않나요, 딱이비들? 요 크림이 6월 올리브영 프로모션 할인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진짜 관심 있는 딱이비들은 저 믿고 한번 써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이비들 갑자기 너무 배경이 바뀌어서 놀라셨죠? 제가 그때 촬영하던 게 뒤에 이제 속눈썹까지 다 붙이고 메이크업을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뭔가. 그래서 또 재촬영을 어제 했는데 어제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려 세 번째 재촬영을 해서 심지어 생각해보니까 그 사이 머리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딱이들이 너무 놀랄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그때 이제 찍었던 거 내용은 그대로 이제 메이크업만 어쩌다 보니 겟레디 인매가 되었습니다. 좀 외부일정이 많은데 1시간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때 사용했던 제품들은 똑같이 써볼 거라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약간 자랑할 게 있다면 어제 제가 한남동에 다녀왔는데 제가 팔찌를 샀거든요. 이게 보면 천사들이 쪼르륵 이렇게 있는데 너무 예쁘죠? 한남동에 진짜 너무 예쁜 게 많은 거예요. 저 이제 한남동 되게 자주 갈 것 같아요. 제가 요 배경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또 이제 프리따 살롱 촬영도 하고 했었어서 여기 옆에 이제 화장품들이 되게 많고 제가 그때 촬영했던 애들도 챙겨갔어가지고 하나씩 꺼내보면서 더 찐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랐던 수분크림 역시나 또 한 번 더 발라주고 머리도 그때보다 더 빨갛고 좀 짧아졌어요. 이제 여름이고 해서 짧게 쳐봤거든요. 레이어드도 많이 내고 어바웃 미 진정 크림 제가 여기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로 발라서 일단 괄사를 너무 부었어. 어제도 먹고 자가지고 잘 괄사 요렇게도 되게 잘해줘서 일단 해줍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괄사 진짜 세게 하지 마시고 풀어주는 용으로 해주는 게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진정 크림 진짜 너무 좋아요, 딱이비들. 제가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이거 내돈내산으로 제 찐친한테도 선물을 줬거든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화장 전에 듬뿍듬뿍 발라줄게요. 근데 제가 오늘 어딜 가냐? 영화 시사회를 가는데 그 원더랜드인가? 박보검님, 수진님. 전 사실 수진님 너무 궁금해서 수진님 보러 가는데 그리고 막 정유미님 진짜 제가 엄청 좋아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VVIP 시사회 다혜가 이제 같이 가자 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름이라서 좀 더 시원한 느낌 내고 싶은 딱이 많을 텐데 제가 얼마 전에 눈썹 탈색을 했어요, 살짝. 그래서 좀 더 다른 느낌도 날 거예요. 앞머리도 좀 수술 쳐서 좀 더 시원한 느낌. 속수분 아주 잘 채워줬고요.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제가 요거를 올리브영에서 이것저것 테스트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샀는데 역시나 너무 잘 샀어요. 어떻게 보면 선쿠션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약간 톤업 쿠션? 그냥 이 노란기만 확 잡아주면서 이렇게 핑크빛으로 변해주는데 가볍고 이렇게 좀 숨쉬는 것처럼 표현을 해줘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피부 표현이기도 하고 제가 넘버즈인 선쿠션도 되게 잘 썼었잖아요. 투쿨포 그것도 엄청 시원해서 좋아했었고 촉촉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건 조금 더 뭔가 뽀송하게 애기처럼 표현을 해줘요. 보시면 제가 한번 이렇게 양 조절하고 발라볼게요. 되게 뽀송하게 애기처럼 표현이 되고 좀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더워지기도 했고 그래서 요거를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톤 보정이 너무 확실히 돼서 사실 저는 막 커버할 게 엄청 많진 않아가지고 이걸 잘 쓰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커버할 게 있는 딱이비들도 이걸로 톤 보정을 확실히 하고 이제 가릴 부분만 컨실러로 가려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사실 메이크업 베이스 트렌드 자체가 너무 완벽하게 텁텁하게 전체를 가리는 것보다 전체적으로는 핏줄도 보이고 잡티도 조금 보이되 비치는 듯한 피부 표현이 되게 대세란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핑크빛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다크닝도 없고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얇게 들어가는 게 피부가 덜 안 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런 잡티나 이런 것도 저는 너무 완벽하게 다 하나하나 커버하지는 않고 조금 라이트하게 가고 있어요. 특히 데일리로는. 그쵸? 막 번들번들 느낌이 아니라 되게 얇고 좀 산뜻한 느낌으로 커버가 됩니다. 이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퀵 피니쉬. 진짜 빠르게 뭔가 끼지도 않고 코 이런 데는 이제 모공이 좀 커질 시기라서 약간 밀면서 발라주셔도 좋아요. 그럼 모공 사이도 약간 메워주고 이게 톤 보정이 확실하다 보니까 목도. 아 그래 맞아, 이게 좋았던 게 보통 이제 외국 브랜드 쿠션들은 보면은 선케어 기능이 좀 약한 경우도 많은데 얘는 50에 피 풀풀풀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의 선쿠션 느낌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뭘 입을지 확실하진 않은데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저번에 입었던 마음에 드는 옷 입었는데 이거 에이세컨즈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되게 귀엽고 오 괜찮아요. 여기저기 입어도 그리고 여기 바지 입어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청바지 수정해도 끼지도 않고 하여튼 이 쿠션 참 괜찮아요. 눈썹은 이것도 진짜 어릴 때부터 제가 내돈내산으로 썼던 찐템인데 요즘 또 다시 잘 쓰고 있어요. 흑장미 메이크업에서도 이거 썼었고 너무 예쁘고 부드러우면서 아니 제가 눈썹을 사실 수술 쳐주셨는데 요번에 그래서 너무 어색해서 눈썹이 진하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연하게 빼되 또 모양은 예뻐야 되잖아요. 펜슬로 그리기도 또 쉽지가 않잖아요. 빠르게 할 때 이 왼쪽 거 컬러가 딱 저한테 너무너무너무 예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너무 예쁘죠?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데 확실히 채워지고 모양 그리기도 좋고 이 모가 조금 빳빳해서 되게 좋아요. 뭉치지가 않고 전 그리고 어디도 활용하냐면 여기 애교살이랑 이런 쉐딩용으로도 요즘 활용을 해서 사실 이거 하나 가지고 좀 다니기도 좋거든요. 그냥 완전 쉽게 쓱쓱 쉽고 빠르게 하기 좋다. 짠! 괜찮죠? 쉐딩을 제가 원래 요즘에 뒤로 빼요. 그 이유가 요즘에 그 치크를 글로시하게 많이 해가지고 뒤로 빼긴 하는데 하는 김에 그냥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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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요. 요거 적절히 약간 섞어가지고 이게 입자가 되게 고와가지고 하기가 좋거든요. 눈썹 컬러랑도 잘 맞고 해서 근데 이따가 코 위에 밝은 거 한 번 더 올려줄 거라서 연하게만 잡아놓을게요. 코를 진짜 모양을 많이 바꾸고 싶은 따개비들은 쉐딩으로 뭔가 끝장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밝음도 같이 만져줘야 돼요. 양감도 그림자만 할 게 아니라 밝은 양감은 저는 원래 나스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점이 다 돼 있으려나? 없네요. 나스 대신 비슷한 느낌이라기보다 대체할 수 있는 게 루나의 이 브라이트 이게 되게 핑키하게 올라가서 색 자체도 이게 코를 이제 밝히기에 좋고 텍스처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로 코 전체를 올려주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떡질 일이 없는 컨실러라고 해야 되나? 컨실러 같은 건 떡지기가 되게 쉽잖아요. 경계 잘 흐트러 치시고 저 조금 아쉬워서 나스 컨실러 한 번만 더 할게요. 코끝에 하고 남은 걸로 살짝 얘는 조금 더 밝히면서 구조가 올라가는 느낌이 확실히 있긴 해요. 촉촉촉촉촉촉촉 남은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콧볼 경계만 잘 드려서 픽싱 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오늘 약간 중구난방이긴 한데 립을 먼저 들어가 볼까 봐요. 이게 세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긱시크 세트로 해가지고 펜슬 하나랑 틴트 둘 다 제가 너무 잘 쓰는 애잖아요. 외곽은 로즈 베이지가 들어있고 가운데 틴트는 기겐 모브가 들어있거든요. 약간 오늘 머리 컬러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해볼게요. 도톤 무드 틴트 이거 나왔던 게 벌써 2년 전인가 그런데 그때 맨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컬러감이. 그래서 그때 되게 막 그 부은 날 메이크업 호들갑 떨면서 찍었던 적이 있는데 이 로즈 베이지 립 펜슬 그러니까 립 펜슬은 본품이고 보니까 틴트는 작은 걸로 들어있네요. 이걸로 약간 하트 퍼센트는 다 약간 중간 평균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바닐라 코 립 펜슬이 커버력이랑 고정력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약간 묽으면서 부드러운 느낌? 그렇다고 마냥 립스틱처럼 또 너무너무 묽지도 않아요. 저 그런 립 펜슬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되게 무난무난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다. 이걸랑 결각이랑 잡고 바로 올리기보다 약간 스킨케어처럼 이것도 조금 시간을 가지는 게 좋더라고요. 픽싱될? 그리고 저는 이거를 눈에도 사용해줄게요. 요즘 진짜 많이 건조해가지고 섀도우도 막 좀 새로운 거 가지고 오고 할까 하다가 요즘에 그냥 제가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고정력이 좋고 그렇다고 섀도우만큼 건조하지는 않은 그런 애로 이제 눈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진짜 너무 편하고 색깔도 요즘에 너무 잘 나오잖아요. 너무 예쁘죠? 컬러 이거 눈에 더 예쁜데? 약간 제가 좋아하는 또 진저랑 똑같아. 그냥 약간 진저 빠순이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전체를 다 뭐야? 너무 예쁜데? 이렇게 여러 번 올리면 컬러도 더 잘 쌓이고 그 무엇보다 이렇게 블렌딩도 잘 돼서 이렇게 쉐딩 영역까지 잘 해서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시고요.
너무너무 쉽죠, 따개비들. 이걸로 사실 볼터치도 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볼터치는 다른 거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볼터치 하면 진짜 약간 뽀용 하면서 진짜 오래 갑니다. 제가 바닐라코 립펜슬도 볼터치로 진짜 진짜 잘 활용했었어요. 바닐라코도 되게 채도가 낮게 나와서 뮤트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시기가 되게 좋거든요. 너무 예쁜 아이 섀도우가 되었고요. 또 이거 어디에 쓰냐, 저는. 여기 코 밑에. 쉐딩 부분에도 이렇게 컬러감, 제가 옛날에 진저로 메이크업 했던 것처럼 얘로 한번 색감을 넣어주면 탁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쉐딩이 좀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코도 좀 짧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어서 해줍니다. 퀴 리벤치크 푸딩팟 마이. 요거를 제가 데일리로는 진짜 진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정작 영상에서는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발색이 잘 되고 피부도 좀 이렇게 보송보송 예쁘게 돼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컬러감도 너무 제가 좋아하고 이렇게 블러리하게 표현이 되는데 발색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좀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서 해주시고. 아, 근데 저는 오늘 다크가 살짝 보여서 다크부터 살짝 가려주고 갈게요. 옛날에 한창 잘 썼던 자빈드 서울의 커버 아이보리 사용해줄게요, 오랜만에. 되게 쫀득한 컨실러라서 이것도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건성분들도 사용하시기 좋고, 지성분들에게도 좋은, 적당히 쫀득하고, 모든 게다 평균 이상인 그런 느낌의 되게 완성도 높은 컨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적은 양으로만 해도 잘 되거든요. 피부 컬러감 한번 잡고 들어가면 좋아서. 피부가 요즘에 좀 염색을 많이 해서 그런지 확실히 코 주변이라든지 좀 붉은기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두피가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얼굴이 붉어진대요. 그래서 이런 코 주변도 한번 해주시고. 되게 작은 차이지만 좀더 깔끔해 보이게 완성을 해줬고, 이제 요 푸딩팟 마이를 볼 중앙부터 이렇게 물들여줄게요.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사랑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MLBB 느낌의 약간 말린 장미 느낌? 요거는 이제 립에 활용해도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요 푸딩팟 하나로 사실 섀도우부터 퍼트려주시고 이렇게 모공도 살짝 메워지면서 약간 여름철에 활용하시기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수정하기도 좋고 그런 파우더 타입보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냅두면 얼굴이 좀커 보일 수 있거든요. 남은 양으로 광대부터 해서 살짝 이눈 안쪽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얼굴이 훨씬 이렇게 작아 보여요. 음영처럼 느껴지면서. 여기 너무 띠용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냥 남은 양으로만 이렇게 해주시고 입술 안쪽에 요 마이를. 예뻐. 예쁘죠? 이 립펜슬이랑 같이 들어있던 틴트는 맨 마지막에 코팅하듯이 올려줄게요. 매트 립하긴 한데 오버립을 확실히 확실히 크게 하고 싶을 때는 당연히 매트 립이 좋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뭔가 입술이 엄청 글로시 해도 되게 생기 있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날그날 다르게 해주는데, 아, 오랜만에 또 매트 하니까 또 기절각 기절각. 너무 예쁘다. 남은 거는 살짝 여기 눈 안쪽에 좀더 색감 더 해줄게요. 완전 오늘 손꾸랑 메이크업 그 자체인데. 그리고 또 남은 거 콧등 이어주기. 사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진짜 많은데 딱 알잘딱깔색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 립은 꼭 보여드려야겠습니다. 헤라 히 파우더 매트 립스틱. 수정하기에도 예쁘고 쨍한데 레드 립인데 너무 부담스럽거나 촌스럽지 않고 이렇게나 예쁜 레드 립 컬러랍니다. 미쳤죠? 붉어지는데 부담스럽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형감이 너무 좋아요. 얘로 이제 입술 안쪽 음영을 준다 생각을 하고. 오 마이 갓. 너무 예쁜데? 이렇게 하고 외출할 때뭐 갖고 다니냐, 그렇게 립을 여러 개 섞어 바르면, 이런 질문이 많으셨는데 전 보통 립을 진짜 진짜 여러 개 갖고 다니기도 하고요. 귀찮을 때나 급하게 나갈 땐 이런 거 진한 거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안쪽에만 덧발라주고 대신 이제 색감이 조금 바뀌는 건 당연히 감안을 할 수밖에. 다시 아이 메이크업으로 올라가 줄게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재촬영 세 번째잖아요. 근데 뭔가 제가 원래는 아이 메이크업 다 하고 그다음 뭐 블러셔, 립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랬더니 밸런스나 제가 색감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추면서 들어가는 게 절대 안 망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방법을 해보고 있습니다. 속눈썹이 굉장히 많이 빠져서 거의 실종 상태예요, 이쪽이. 붙이기는 해야 될것 같거든요, 속눈썹을. 제가 요즘 쌍꺼풀이 엄청 얇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이제 점막을 확
약간 도톰이 채우되 또 너무 답답해 보이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걸 오늘 해내야 합니다. 속눈썹이 거의 있지도 않아서 네, 대충만 이렇게 찝어주고요. 컬러그램의 이름도 크림 라이너 크리미 브라운 08번.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잘 그려지는 거예요. 통짜 속눈썹 오늘 붙일 건데 어색하지 않게 잡아줄게요. 대신 아래를 여기 끝까지 채워버리게 되면 너무 눈이 이렇게 다시 답답해질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 채우다가 뒤로 뺄 거예요. 확실히 또렷해지고 있죠. 앞쪽도 살짝 위에까지 올라와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아주 살짝 이렇게 뒤에 그릴 때는 살짝 얘를 당겨서 이 모양 그대로 잡아주시면 되게 편하거든요. 일단 잡아주고 속눈썹 붙이고 올게요. 이거는 파는 건 아니라서 그냥 제가 혼자 붙이고 있습니다. 더툴랩의 95N. 근데 이게 통짜로 붙이기가 너무 좋고 저는 뒤에 원래 두 개 정도만 잘라서 써줬는데 앞에가 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세 개 잘라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위에 속눈썹 붙이고 왔고 이거 바짝 마르는 동안 언더를 해줄게요. 울먹 오랜만에 꺼내왔습니다. 이미 약간 베이스 섀도우가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더 위아래 음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힘을 빼고 가운데부터 애교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말려주세요. 무조건 제형감들이 좀 밀착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밝혀놔놓고요. 사실 이런 컨실러 펜슬로 하면서 밑에 다크 있으면 저는 한 번 다시 가려주기도 해요. 아주 쓸모가 많은 친구랍니다, 이 울먹. 좀 부드러워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말랐을 거잖아요? 이 반대편에 있는 핑크색으로 발라줄 건데 입술 여기 외곽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활용하셔도 되게 좋아요. 이게 눈에 하는 거면 눈에만, 뭐 어디 하는 거면 어디에만 이거를 되게 저는 안 좋아해서 바르기 전에 꼭 한번 여기에 이렇게 닦아주시고 약간의 실버펄이 들어있는 되게 예쁜 핑크빛 컬러거든요? 눈에다가 색감을 올려줄게요. 이게 그냥 맨살에다가 이 컬러를 올리는 거랑 컨실러 처리를 해주고 올리는 거랑은 정말 정말 천지 차이라서 그리고 전 여기 눈 앞쪽도 살짝 튀어나와주겠습니다. 약간 펄이 있어서 웃거나 했을 때 더 도톰해 보이기도 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안쪽도 하고 경계 안 지게 약간 여기 눈 아래까지 저는 발라줘요, 꼭. 뒤에는 립펜슬에다 그냥 살짝 레이어링하는 정도로만. 자, 이쯤 돼서 이제 눈썹이 말랐을 거예요. 한번 제 속눈썹이랑 찝고 한 번만 딱 이렇게 찝고 엄청 차이 많이 나죠. 여기도 킬래쉬 마스카라 클리오꺼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제 속눈썹이랑 고정도 되면서 한번 찝으면서 더 자연스럽고 속눈썹 자체도 더 강조가 되고 꼭꼭꼭 저는 이 과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근 쪽에 조금 더 도톰히 얹으면 더 선명해 보이고 좋습니다. 오늘은 너무 가닥가닥 짚는다기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풍성해 보이게 냅둬줄게요. 짠! 이렇게 속눈썹을 해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붓펜으로 중간중간 찍고 정리해주면 끝입니다. 위에는 그냥 갖고 계신 아무 아이라이너 블랙으로 딥블랙 블랙로즈 철벽 라이너로 여기 깔끔하게 채워주겠습니다. 요런 게 약간 중요한데 눈 밑에 저는 여기 이런 작은 점이 있거든요? 요런 게 있으면 라이너를 좀 방해해요. 그래서 요런 건 좀 지워주시는 게 훨씬 깔끔하다. 자, 이렇게 위에 눈은 맞췄고요. 이제 언더를 마무리를 해줄 건데 이것도 제가 되게 잘 쓰는 릴리바이레드 월넛 브라운 컬러로 요런 컬러인데요. 이걸로 이제 언더를 좀 포인트를 주면서 약간 잡아줄 겁니다. 뒤쪽 뒤트임을 약간 띄워가지고 눈 뒤쪽부터 이렇게 잡아서 이걸 이제 브러쉬로 풀어주세요. 그럼 지속력도 오래 가고 좀 원하는 느낌으로 확 이렇게 키우실 수가 있거든요. 위에 라인이 조금 길더라도 밑에도 이런 처리가 있으면 어색하지 않게 트여 보여요. 뒤에도 살짝 이렇게 음영 있게. 근데 이게 선처럼 보이면 안 돼서 많이 풀어주시고 좀 더 부드러워 보이고 싶다 하면 살짝 그냥 이어가지고 삼각존 채우듯이 여기까지 이렇게 채워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눈 앞머리도 살짝 아주 살짝 음영감을 줄게요. 좀 더 사방으로 트여 보이죠? 그리고 남은 것만 그림자처럼 넣어줄게요. 부족하면 좀 더 가져와서
그리고 나머지 뭐 쌍꺼풀 라인 같은 것도 좀더 보완해줘도 되고. 여기에 비해 더 자연스럽고 좀 안정적인 느낌 아닌가요? 비바이 바닐라. 토프 브라운. 어차피 진하게는 안 해줄 거고, 길이라든지 이런 모양 조금 더 다듬는 용도로만 정리를 해주세요. 일부러 눈화장 하고서 눈썹을 펜슬로, 왜냐면 진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앞머리가 제가 이래가지고. 클리오 내추럴 브라운. 브로우 마스카라로 약간 정리. 앞머리를 내려도 되게 거슬리지 않는 눈썹이 나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쉐딩을 마저 해주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딱이비들. 웨메의 소프트 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요즘에. 자연스럽게. 넓게 그냥 외곽을 다. 아, 근데 지금 피부 표현 보이시죠, 딱이비들? 너무 잘 먹잖아요? 꼭 이거를 파운데이션으로 베이스를 해야 된다는 생각부터 일단 버려야. 그렇다고 파운데이션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에 따라서. 아, 하이라이터 전에 마지막 파우더 처리해줄 건데, 제가 요즘에 또 핵핵핵 건조해져서 파우더를 더 루스한 걸로 사용을 해줘요. 요 딘토 크림 픽시 다시 꺼내왔습니다. 좀 조그만한 브러쉬에다가, 위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디에다가 할지. 애초에 저는 일단 많이 하지 않고, 어어. 다 쏟았네. 아, 치우고 나갈 시간도 없겠어. 요 이제 예쁜 광들만 남기고 딱 해줘야겠기 때문에, 여기 죽이고요, 광. 여기, 여기. 그리고 코 주변 한번. 이게 엄청 연해요, 파우더가 진짜. 광좀 잡히는 거 보이세요, 딱이들? 이렇게. 요 정도. 제가 요즘 잘쓴 애들로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딱이들. 스트로트. 미쳤다, 미쳤다. 너무 이쁘다. 와, 안 발랐으면 어쩔 뻔했어. 너무 이뻐. 이렇게 외곽 위주로 해서 발라주시고. 너무 이쁜데요? 그리고 이거 네이밍 요거는 항상 발라도 입자가 너무 곱고 예뻐요. 자, 요렇게. 너무 예뻐. 얼굴 훨씬 작아 보이죠? 반대쪽도 눈 뒤까지 이어주세요. 그래야 얼굴도 더 작아 보이고. 그다음에 야미 발라줄게요. 딱 앞볼만, 앞볼만 딱 밝혀줄게요.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기겐 모브를 마무리로 발라주고 끝내도록 할게요, 딱이비들. 가운데 쪽만. 그래서 그냥 아예 스밀 수 있게. 저는 컬러감 너무 마음에 들어요, 메이크업. 자, 진짜 끝입니다, 딱이비들. 스타일링 마무리하고 돌아올게요. 제가 앞머리가 너무 적응이 안 돼요, 앞머리가. 너무 약간 바보 같아서. 저만 그런가요? 친구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스타일링을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이런 귀여운, 아까 말씀드린 8세컨즈 원피스에다가 검정색 심심한 원피스라서 어두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목걸이라든지 이런 반지, 뭐 시계 포인트를 줘보았어요. 오늘 제가 너무 잘 사용하는 올리브영 추천템들 소개드리면서 빨간 머리에 어울리는, 사실 근데 이건 빨간 머리 아니더라도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색감들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고, 우리 따개비들도 꿀템들 많이 얻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오늘의 OOTD 이렇게 나가볼게요. 머리 컬러랑 좀 반대되는 반지랑 가방을 메주고, 귀여운 운동화. 얼마 전에 도착했는데 짱 귀엽죠? 깔끔하고 평범한 룩입니다. 라고 말하고 바로 부츠로 갈아신기. 요 부츠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뀨. 너무 긴 시간이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원더랜드에서 해리 역할을 맡은 정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안녕하세요. 원더랜드에서 정인 역을 맡은 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스웨이 원더, 유스웨랜드 원더! 원더! 랜드! 원더랜드와 함께 원더풀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